지금부터 레노버 Y500 제품의 합판 분해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. 우선 나사는 여기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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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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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 나사를 모두 분리하신 후에 이쪽에 넓은 부분을 잡으시고 이렇게 살짝씩 들어 올려줍니다. 아, 이제 합판이 분리되었네요. 지금부터 레노버 Y500 제품에 메모리를 장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. 우선 준비된 메모리를 램 슬롯에 밀어 넣어 주신 후 딸깍 소리가 나게 해줍니다. 두 번째 메모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.